안녕하세요. 영자론 기초영문법 실전문제 중국편 제7장 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장 흔한 시제,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제는 말 그대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 용도를 어떻게 크게 나누느냐?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자, 무슨 말이냐면, 현재에 내가 어떤 동작을 하고 있고, 어떤 상태로 있는지. 예문을 보시면, I feel satisfied with the result. 나는 그 결과에 만족을 느낀다. 지금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에 그 주어가 느끼는 상태나 동작을 나타낼 때 현재 시제를 쓴다. 자, 이 점은 크게 어려운 거 없으실 거고요. 그럼 두 번째, 습관적인 동작 혹은 성격, 직업, 능력을 나타낼 때. 자, 특히 습관적인 동작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하는 거세요. 그죠? 습관적으로 항상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보시면, He goes to church every Sunday. 그는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간다. 그가 매주 간다는 얘기죠. 습관적인 동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특히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불변의 사실, 진리, 속담. 이런 경우에는 항상 현재 시제를 쓴다. 만약에 주절에 과거 시제가 있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문장이 불변의 사실이나 진리나 속담을 담은 문장이 종속절로 쓰인다고 할지라도 이때는 항상 현재형을 써주는 겁니다. 예를 보시면 The shape of the planet Earth is round. 자, 지구라는 행성의 shape은 형태는 둥글다. 자, 이건 어때요? 진리죠? 항상 똑같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재 시제를 써준다. 요점 주의를 하세요. 그럼 네 번째,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 조건의 부사절. 우선 첫 번째, 시간의 부사절입니다. When he completes, 그가 계획을 완성하면. 이런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지금 보시면은, I will escape from the prison. 나는 감옥에서 탈출할 것이다. 미래 시제세요. 그죠? 자, 계획을 완성하는 것 또한 미래예요. 그죠? 지금 벌써 완성한 게 아니에요. 하게 되면, 하게 될 거면 탈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세요. 그러면, 미래 시제가 와야 되는데, 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느냐? 시간 부사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요 점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조건의 부사절, if로 쓰인 문장, if 다음에 어떤 조건을 나타내는 문장이 왔을 때 그런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특히 if 같은 경우에는 뭐뭐인지 아닌지 모른다라고 해서 저희가 앞에서 간접 의문문 할때쓴 if절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혼동할 수가 있으니까 꼭그 의미가 조건을 나타내고 있는 부사절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네 번째 것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시간 조건 부사절,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다시 한번 유념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럼 다섯 번째, 왕래 발작 동사 뭐가 있냐면 go, come, start, live, begin. 그러니까 왕래, 가고 오고, start, live, 그러니까 도착하고 출발하고 이러한 것들의 동사는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구와 함께 현재형의 미래를 대신한다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I'll leave for Europe. 나는 유럽으로 떠날 것이다. With my fiance, 나의 약혼자와 함께 tomorrow, 내일. 그러니까 지금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와 함께 현재형인데 지금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떠날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왕래 발작 동사는 현재형이 미래를 대신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과거 시제의 용도는 어떻게 되느냐?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 아까 현재 시제에서 했던 거죠? 현재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나타낸 거고, 그리고 이때는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쓰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세요? I was sick of playing the same game. 난 똑같은 게임을 하는데 질렸었다. 자, 그래서 be sick of. 무슨 구절이죠? 뭐뭐 하는데 질렸다라는 수거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과거에 지금 상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비동사의 과거형 was를 쓴 거다. 요좀 알아두시고요. 그럼 두 번째, 이것 또한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에 항상 뭘로 나타낸다? 과거 시제로 나타낸다. 자, 비교해서 알아둘 게 뭐죠? 현재 시제에서는 불변의 사실, 진리, 속담을 항상 현재 시제로 나타낸다. 이거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과거 시제에서는 과거이라는 역사의 속 사실은 항상 과거 시제로 나타낸다라는 거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established in 1948. 남한 정부는 1948년에 수립되었다. 자, 이런 구문 같은 경우는 역사적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과거 시제로 나타낸다. 요 좀 주의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미래 시제와 진행 시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시제는 말 그대로 미래에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사실에 대한 언급이나 예측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시제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뭐뭐 할 것이다, 뭐뭐 일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자, 미래 시제는 주로 will을 사용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will 말고도 be going to로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형태를 비교를 하자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지금 보실게요. 자, will 같은 경우는 미래에 대한 추측이나 예측을 나타내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행동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자 할 때. 그래서 예를 보시면 I will be the best player of this year. 나는 올해의 최고 선수가 될 거야. 자, 여기서는 미래를 나타내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죠. 내가 될 거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will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비교해서 be going to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will에 비해서 미래에 거의 정해진 계획이나 예정을 사용한다. 자, will 같은 경우는 약간 막연할 수 있는데요. be going to 같은 경우는 미래에 거의 정해진 계획이나 예정을 나타낸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I'm going to be promoted next week. 나는 다음 주에 승진할 거야. 자, 여기서는 의지가 아니라 거의 정해진,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의 정해진 계획이나 예정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진행시제는 무엇이냐. 진행시제는 말 그대로 진행 중인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행 중인 동작이나 상태를 보다 생생하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법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고요. 그래서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I am suffering from allergies. 나는 지금 알레르기로 고통받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생생하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받고 있는 중이다 라고 진행시제를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 참고할 사항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왕래 발작 동사 뭐가 있었죠? Go, come, start, live, begin, with, move. 이런 왕래 발작 동사는 현재 진행형으로도 확정된 가까운 미래 일을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예문 보시면 He is starting the work tomorrow. 그는 내일 일을 시작할 거다 라는 의미로 얘기를 할 때 be going to, be ing에서 진행시제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봤을 때 왕래 발착 동사, 자,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구와 함께 현재형이 미래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 배웠었죠. 요거랑 묶어서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아이고. 자, 그래서 요 점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주의할 거, 진행형을 쓰지 않는 동사가 뭐가 있느냐. 자, 의미를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세요. 첫 번째, 상태 동사. 뭐냐면 말 그대로 지금 상태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have, belong to, own, resemble, exist. 뭐야, 가지고 있다, 닮다, 존재하다. 자, 이런 거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행형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왜? 가지고 있는 중이다, 닮고 있는 중이다, 존재하는 중이다 라고 표현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행형을 쓰지 않는 거죠. 그게 어렵지 않으세요? 그럼 두 번째, 감정을 나타내는 거. 감정은 약간 stable, 그러니까 지속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좋아하고 믿고 미워하고 이러한 감정들은 진행형으로 쓰지 않습니다. 요점 또한 주의를 하시고요. 그러면 세 번째, 비의지적 지각동사.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구별하시면 쉬우세요. hear, see, smell, taste. 이걸로 한 경우는 비의지적 지각동사라고 해서 내가 굳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 들리는 거, 굳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hear과 see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반대로 look at, watch, listen to 이런 경우는 의지를 갖고 보는 겁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걸 봐서 look at, 그 다음 watch가 되는 거고요. 들으려고 해서 듣는 거 listen to입니다. 그래서 hear과 see, look at, watch, listen to 다르다는 거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비의지적 지각동사의 같은 경우는 진행형을 쓰지가 않고요. 의지를 갖고 보고 듣는 것은 진행형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현재 완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는 어떤 뜻이냐? 자, 의미를 보도록 할게요.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완료되었다는 의미로 쓰인다. 그래서 과거의 시간이 초점이 아니고요. 그 과거의 시간으로부터 현재와 관련이 있다는 걸 나타내기 주기 위해서 쓰이는 시제입니다. 자, 그럼 그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요점 알아두셔야겠죠? 우리가 간략히 말씀을 드릴 때는 have plus pp라고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어가 오고요. 그 다음에 have나 has가 오고요. 이건 뭐에 따라 달라지겠어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은 has가 쓰이겠죠. 그래서 아무튼 have와 has가 쓰이고 그 다음에 과거분사 즉 pp형이 쓰인다. 요 형태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은 그 용법은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네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계속적 용법, 완료적 용법, 경험적 용법, 결과적 용법 네 가지인데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계속적 용법입니다. 자 아까 현재 완료 말씀드렸던 뭐라고 했어요? 과거의 한 시점으로부터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계속적 용법은 과거의 한 시점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세요. 그래서 예문 보시면 My family has run the same story since 1995. 우리 가족은 1995년부터 계속 똑같은 가게를 운영해 오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has pp가 여기서는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다. 이해되시죠? 계속해 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두 번째 완료적 용법은 무엇이냐. 과거의 한 시점에서 시작을 해서요 지금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문 보시면 he has just finished his presentation in front of the boss. 그는 보스 앞에서 상사 앞에서의 프레젠테이션을 지금 막 마쳤다. 자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하다가 지금 딱 마친 거세요. 그래서 has just finished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완료적 용법에서는 just, already, yet과 자주 쓰인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아까 현재 계속적 용법에서는 since, for이 같이 쓰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경험적 용법. 경험적 용법은 과거의 한 시점에서 시작한 경험이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보시면 I've never seen a Hollywood star in person before. 나는 전에 직접 헐리우드 스타를 본 적이 없다. 자, 과거에서부터 지금 쭉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그게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런 의미를 강조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I've never seen 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경험적 용법을 같이 쓰이는 부사를 보시면 ever 혹은 never, before, once 등과 같이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경험적 용법, 과거의 한 시점에서 시작된 일이 경험으로써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럼 네 번째, 결과적 용법이거든요. 이거는 과거의 한 시점에서 시작된 일이 결과로서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 자, 예를 보시면 I have lost my precious laptop. 나는 나의 소중한 laptop, 뭐죠? 데스크탑이 아니라 노트북을 잃어버렸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잃어버려서 지금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걸 강조해주기 위해서 I have lost my precious laptop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have 더하기 pp형으로 쓴다. 그래서 지금 용법 네 가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문제에 다음 주 용법이 다른 것은? 이라고 해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현재 완료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발생한 행동이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제고요. 과거 시제는 그냥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과는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앞에서 했던 거죠. 자, 여기 어떤 용법이었습니까? 경험적 용법이 아니라 뭐였죠? 결과적 용법이었죠? 그래서 I lost my precious laptop yesterday. 자, 이거는 나는 어저께 나의 소중한 랩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어저께 잃어버렸다. 과거에 노트북을 잃어버린 사실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언급을 하는 거세요. 그럼 비교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결과적 용법이라고 그랬죠? I have lost my precious laptop. 자,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 시제가 쓰였습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냐? 현재 시점에 노트북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과거 시점에 노트북을 잃어버려서 현재는 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이거 아까 과거 시점이세요. 과거 시점에 노트북을 잃어버려서 현재는 없다는 의미를 강조해주기 위해서는 현재 완료형을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할 거. 자, 과거 시제의 경우에는 명백한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구 함께 쓸 수 있어요. 아까도 그랬죠? yesterday라고 명확히 써줬어요. 그죠? yesterday. 근데 현재 완료 시제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명백한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는 뭐가 있느냐를 아셔야겠죠? yesterday 올 수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the day before yesterday, 엊그제, 아니면 five days ago, 5일 전, 아니면 last year, 작년 이런 식으로 해서 명백한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구는 현재 완료와 절대 쓸 수 없다라는 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완료는 뭐예요?
과거의 어떤 한 시점, 명확한 시점이 아니죠. 과거의 어떤 한 시점, 이렇게 불명확하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명백한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한 함께 쓸 수 없는 겁니다. 요 점 주의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 과거, 아니 현재 완료의 진행시제. 이건 뭐냐면 과거 동작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자 할 때, 진행되고 있음을, 과거의 동작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할 때. 그래서 예문 보시면 She has been waiting for him ever since. 그녀는 그 이후로 그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has, 그러니까 have나 has 쓰이시고요. 그 다음에 been이 오고 ing가 오는 겁니다. 자, 과거, 아, 현재 완료 시제가 뭐였죠? have plus pp였죠? 그 다음에 진행형이 뭐였죠? be plus ing였습니다. 그래서 합쳐진 거세요. have, been이 되고 ing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현재 완료의 진행 시제 자서 알아봤고, 그러면 다섯 번째, 과거 완료는 무엇이냐? 자, 과거 완료도 현재 완료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과거의 한 시점에서까지의 영향,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이전 과거에서, 그러니까 과거 완료는 대과거라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 과거보다 더 과거의 한 시점에서 과거의 한 시점까지의 영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태를 보시면 주어 플러스 head가 쓰입니다. 이때는 head가 쓰이고 pp가 쓰이는 거죠. 그래서 head 플러스 pp라고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그 용법도 똑같겠죠? 계속적 용법, 완료적 용법, 경험적 용법, 결과적 용법. 자, 계속적 용법 예시를 보시면 I had worked there for 2 years. 나는 2년 동안 거기서 일해 왔었다. When I got my job there. 내가 거기서 직업을 얻었을 때. 내가 거기서 직업을 얻었을 때, 그때가 과거예요, 이미. 그죠? 근데 그 이전부터 그는 일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he had worked. 그래서 대과거, 그러니까 과거 완료형을 사용을 한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완료적 용법. He had already returned the book when I met him. 내가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이미 책을 반납했었다. 자, 내가 그를 만난 게 과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미 그는 책을 반납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과거, 과거 완료형을 쓴 겁니다. 그럼 경험적 용법. I had been to New York when I was 10 years ago. 내가 10살이었을 때 나는 뉴욕에 가본 적이 있었다. 자, 10살이었을 때 이미 가보, 그 전에 가본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had 플러스 pp형이 쓰인 겁니다. 결과적 용법은요, He had gone to Germany when I visited his house. 내가 그를 방문했을 때, 그게 과거예요. 방문했었을 때 그는 벌써 이제 Germany, 그러니까 독일로 가버린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head 플러스 pp형이 쓰인 겁니다. 대과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과거 완료의 진행시제는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세요.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과거의 동작이 진행 중이었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had 플러스 pp, 그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ing가 합쳐진 had been ing형이 된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She had been making coffee in the kitchen. 그녀는 부엌에서 커피를 만들고 있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had been ing형 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과거 완료까지 여러 가지 시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단원 종합 문제 풀면서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